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이라고 아십니까?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절약하는 일인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미래 세대는 건강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오늘은 4년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호박골 에너지 자립마을 이진원 대표 만나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만나서. 네. 먼저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자립마을이 뭔가요?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건 원전 하나 줄이기, 이게 큰 시 정책입니다. 국가 정책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 사업을 에너지를 절약하는 운동의 한 일원으로서 이제 공동체 사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호박골 에너지 자립마을이 올해로 4년 차를 맞았잖아요. 처음에 에너지 자립마을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네, 참 일반인들이 참 접하기는 어렵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에서 한번 우리는 이제 이미 이 호박골 에너지 자립마을 하기 전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어요. 그 공동체 사업을 이제 북한산 지킴이라는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번 이런 사업이 있다 이래서 그 권유에 의거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처음에 에너지 자립마을은 마을 주민 몇 분이서 모여서 혹시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무엇이든지 이제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의견을 나눌 때는 이제 한 명, 두 명에서 거기에 의견을 맡는 분들을 이제 찾기 시작한 것이 한 20여 명이 찾아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사업 아니냐. 누구나 이제 전기는 누구나 절약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후쿠시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기타 뭐 TV나 언론사에서 많이 홍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찰나에 마침 그런 권유가 들어와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을 활동가들을 모집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 에너지 자립마을이 호박골 외에도 이제 서울시 전체로 보면은 되게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호박골만의 특징이다. 이제 호박골에서만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시설물이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제 과연 태양광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게 지금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요. 전기를 일으킨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시작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까 해서 이제 홍제천에다가 이제 태양광 분수대를 하나를 이제 설치해서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적정 기술에 저희들은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설치한 것이 태양광 이제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뭐 이미 집집마다 이제 태양광은 설치는 이미 됐고. 거기서 이제 쿨루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집 대문 앞에 분수, 문전등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태양광으로도 이제 이렇게 해오면서 또 이제 또 크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물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부족 국가에 대비해서 빗물 저금통이라는 것도 이제 스스로 개발을 했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흔히 이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화기 이라든지 또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이제 특허는 내놨지만은 조금 부족하다는 판결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비탈길에 이 화분에 어떻게 물을 자동화시킬 수 있나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보급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가정가정에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적정 기술로는 그래도 우리 마을이 이런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해왔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편의를 좀 많이 가지시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동안 되게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 혹시 반응은 어떤가요? 네, 처음에는 좀 굉장히 저가 그랬듯이 아마 이게 처음 듣는 용어고 또 처음 대하는 그런 그 태양광이라는 뜻이니까 발전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자체도 몰랐던 그런 적이니까 참 주민들이 뭐 이렇게 LED를 교체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여기가 한 70%의 그 노인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서 우리가 활동가들이 달아드리면 그 밝은 그 미소에 저희들이 아주 뭐 힘을 많이 얻죠. 제가 듣기로는 에너지 자린마을 대표 말고도 이제 북한산 지킴이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뭐든지 이제 관하고 이제 연결이 아무래도 이제 돼 있는데 이제 마을의 공동체 그 좀 사업으로 이제 그 전에는 이 골목 지킴이라는 걸 이제 예, 지금도 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제 5개의 그 산이 있거든요. 안산, 뭐 북한산, 인왕산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지킴이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화재 또 더군다나 요새는 이제 그 뭐 그 전에 그 바바리맨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하게 된 동기는 환경. 이 아무래도 이 생활 쓰레기가 여기는 7분 능선 뒷자락에 7분 능선까지도 사람이 거주하던 곳이라 생활 쓰레기가 있어갖고 너무 그냥 뭐 이 자꾸 해외가 가면 묻어놨다 하더라도 해가 가면 장마로 인해서 이렇게 파헤치는데 그런 걸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또 그걸 상의를 했더니 참 좋아서 한 45명이 예, 발단식을 가졌죠. 예, 구청장이 모시고 발단식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매월 첫 주 일요일 날 7시에는 예, 모임을 예, 가져요. 앞으로 에너지 자린마을 대표로서 그리고 북한산 지킴이로서 또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이제 그 북한산 지킴이를 이제 16년간 예, 12년째 할 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을로 내려와 보자라고 했고요. 마을로 내려와 보자고 하는 이유가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좀 주민들 간의 그 갈등이 가장 심각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봉합을 시켜보자라고 이제 온 거죠. 이제 북한산 지킴이나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이제 하나의 욕심이 있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서로가 공유하고 소통하고 함께 예, 나갈 수 있는 그 방안도가 좀 되지 예,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우리 동네의 볼거리, 이야기거리. 먹을 거리. 자립이라는 게 말 그대로잖아요. 스스로가 모든 걸 이뤄내겠다는 건데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손을 잡고 앞으로 이제 지금 꿈이 있다면은 좀 말씀드린 대로 볼거리, 이야기거리, 먹거리로 인해서 마을에서 무슨 곳이 더 한 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마을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이렇게 북한산 지킴이로서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 대표로서 작은 것부터라도 이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